네, 안녕하세요. 화물운송연구소 안소장입니다. 배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더 도움되고자 영상을 켜게 되고요. 개인 사업자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 부가세에 관해서 아, 그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분들이 꼭 시청하셔야 돼요. 이 영상은 배송을 준비하시는 운수업 형태 개인 사업자분들에게 적용해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액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아, 간접세액은 미리 받았다가 후에 내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판매자는 운수대통 로지스, 저이고요. 소비자는 기사님, 차주님이 됩니다. 판매자 운수대통 로지스, 즉 저희는 소비자, 기사님에게 부가세를 미리 받았다가 부가세 신고기간에 미리 받았던 걸 부가세액에서 운수대통 로지스에 매입 부가세를 제외하고 납부하는 것이 부가세 납부입니다. 자, 쉽게 매입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많이 썼어요. 자, 저희 운수대통 로지스 기사님 급여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이 급여를 받았고 저희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하단에 세액이 있죠. 이 세액이 부가세이고요. 62만 5천 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매입 자료를 넣어서 부가세를 보다 덜 내주셔야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죠. 자, 메모 중요합니다. 6개월 동안 부가세를 1년에 두 번 나눠서 신고를 하는데 유류비, 민자 고속도로, 요소수 등 사업적으로 사용한 항목들은 모두 매입세에 적용돼 세액 공제됩니다. 매입세에 공제까지 적용한 금액이 최종 부가세 납부 금액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사업적으로 관련 없는 항목들은 모두 매입세에 공제 적용하면 안 되니 확인 필수예요. 단, 매입자료는 부가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와 같이 자격증빙 자료만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라도 간이영수증은 매입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부가세, 매입세에 불공제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죠?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 2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 3번, 접대비, 교재비, 기밀비, 사례금, 출장비 등과 같은 매입세. 자, 4번,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 5번,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용. 통행료 수입이 100% 나라에 귀속이 됩니다. 자, 6번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자, 7번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 기재 매입세. 위 7가지 항목들은 매입세의 불공제 항목이니 꼭 숙지하시고 신고하실 때 참고하세요. 그럼 이상 부가세에 관해서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소장이었습니다.